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광역시는 지난 3월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응급의료체계 전과정을 포괄하는 현장 이송 단계, 병원 단계, 기존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119 구급대가 전화 무리로 응급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의뢰했으나 수용 통보하게 되고 선정된 병원은 환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대구 광역시와 6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간 총 6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송기관 선정에 대구 소강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는 전원이 줄을 이뤘으며 종합병원급에서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19개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상급의료체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증도별 지역소화 전담병원 확보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단디앱을 통해 119 구급대가 심내혈관 환자 이송 시 평균 15분 정도 차이를 보이는 큰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심내혈관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해 지역외상위원회와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층 같은 경우에는 주치응급환자나 정신질환, 응급의심자와 술에 취해 응급구호를 요하는 경우 주치자 전문 응급실을 운영 중인 대구 의료원에서 후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의 응급의료 터널에 대한 분석, 문제점 해결,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구 응급의료센터 및 소통 간담회 실시 등 자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이 센터는 현장 구급대 지휘 관리, 또 119 구급대 이송 환자 의료기관 선정, 이 같은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3명씩 4개 팀 총 12명이 된 것을 네, 다음으로는 현재 경북대학교 병원 경증이 아니고 초응급이 아닌 그 외에 중등증 이상의 응급 환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러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하게 됩니다. 병원을 선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진망을 가동해서 6개 응급으로 센터에 이 상황을 공지하게 되고 환자를 수용하겠다는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기존 체계와 틀린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구급상황관리위원센터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못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전화가 오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변합니까? 이때 전원특진망에 환자의 그 수용 요청을 동시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 환자를 수용하는 동반 또는 의료진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항이 지금 다용이 분산 이송을 요청받은 경우에 다른 수용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계속 개별적인 연락 과정을 통해서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이송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 중에서 네,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데 저희